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11장은 음식법에 관한 내용이었죠. 짐승을 위한 짐승에 관한 정결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사람과 또 그 생활에 관련한 정결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2장은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해당하는 정결법입니다. 먼저 오늘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결하게 되는 최소 기간이 필요한데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처음 7일에 33일을 더해서 총 40일,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처음 14일에 66일을 더해서 총 80일을 지나야 합니다. 그 기간에는 그 출산한 여인이 거룩한 장소, 성소에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또 성물을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출산한 여인이 제사장의 아내라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 가족에게 주어진 그 고기를 먹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도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기까지 설교문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성 성도님들이 마음이 안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조심조심 제 마음이 좀 그런데요. 여성 성도님들의 표정이 어떠실까 궁금하더라고요. 애 낳는 것도 힘든데 부정하다고까지 하면은 마음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 것은 아니고 그 출산할 때 몸에서 나오는 산혈, 그것이 부정하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산할 때 나오는 산혈이 이 피가 유출되는 피가 왜 부정한 것인가?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피가 몸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좋지 않게 여깁니다. 사람이 그만큼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까워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 유출되는 피 자체를 성경에서는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혈이 다 나가고 온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40일에서 80일 정도의 기간으로 삼는 것이죠. 이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사실 여기에는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숨겨진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 40일에서 8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간은 여인이 출산을 하고 몸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서 그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당시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었겠죠. 그리고 여인이 출산을 하고 또 몸을 이렇게 온전히 회복할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회복되는 시간만이라도 확보해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조금 여성 성도님들의 고개가 이제 끄덕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 동안 여인이 하는 일은 성경에 여러분 계속 자세히 보면 그 출산한 여인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구와 접촉해서도 안 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산으로 고생한 그 산모를 보호해 주시려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법이 바로 오늘 12장에 산모에게 적용되는 정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레위기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는지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죄를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살피고 또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항상 정직하고 또 흠이 없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마저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정이 그에게 있지는 않은지 자비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섬긴다면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에서도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 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산한 여인은 그 정해진 정결 기간 40일에서 80일을 다 지나더라도 그것으로 온전히 정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물의 피로 비로소 온전한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새롭게 출산 이후에 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해야겠다 하는 그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 이 여인은 번제를 드려야 했죠.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까지 드리게 됩니다. 이때 번제의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이것이 번제물이고요. 속죄제의 제물은 비둘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여인의 형편이 만약에 어렵다면 어린 양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산비둘기 두 마리나 또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이렇게 가져다가 각각 번제와 속죄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은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또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정결 기간이 다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드린 것이죠. 이 율법이 이것에 해당하는 율법이 바로 오늘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까지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물질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진심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가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두 렙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동전 두 입인데 그 가난한 과부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여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자신의 땅의 일부를 팔아서 또 그 얻은 재산의 일부를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적어도 과부가 아까 복음서에서 나온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였겠죠. 그 큰 헌금을 드렸는데 그 큰 헌금을 드리고서도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전부라고 성령 앞에서 속였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큰 헌금을 하였어도 그 마음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심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헌금을 또 그런 예배를 그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이러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모든 섬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진심의 예배를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이 드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교만하지도 말고 또 적게 드릴지라도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하나님께 저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진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전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 예배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출산할 여인을 위한 정결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를 보호하고 배려하라는 하려는 법이었습니다.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 출산한 여인을 보호해 주셨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사람의 그 마음과 형편을 살필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행위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자비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며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아버지 그 상대가 있들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그가 어떤 형편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볼 때에 배려하는 마음 또 그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시려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살피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돕고 섬기고 아버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8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제물로 삼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물을 따로 말씀해 주시면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자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제물을 준비하여 예배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드렸다고 헌신한다고 하여서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과보에 두 랩돈 드린 마음처럼 주를 향해 전부를 드리는 사랑으로 전심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저희가 마음에 진심을 드리고 전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렸다고 하여서 아버지 주님 헌신을 조금 더 하였다고 하여서 마음에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항상 하나님 용서받은 죄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갚을 길 없는 아버지 주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진심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저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적선하듯이 헌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눈치 보면서 헌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아버지 헌신하고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예배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가 회복되고 갱신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성에 젖어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준비하여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